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9시 시작을 해서 9시 50분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뒤로는 계속 맥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50bp를 올리지 않았고요. 이제 빅스텝보다는 이제 베이비스텝으로 25bp 정도 올렸습니다. 1.75% 정도까지 지금 금리를 올린 수준인데 이 수준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수준까지 지금 동일해진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그리고 좀 강도도 세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거는 거의 14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나 또는 계열 회사로부터 안정된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아보시는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법과 정답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좀 소학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 드렸던 리스크들을 회피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좀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문자를 좀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 찍으시면 영어로 된 링크로 갈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노란톡 참여 가능하시니까 함께 같이 멀리 가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서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에 대한 지표를 좀 우선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무적으로 안정성 지표를 오늘 5개 정도 지표를 체크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들은 이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는 재무 상태표를 만들고요. 그리고 회사의 어떤 손익이 계산되는 이 손익계산서, 그리고 회사가 현금이 오고 갈 때 나타내는 재무 제표인 이 현금 흐름표,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부채 비율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는 대부분 이 계정 과목들이 재무 상태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에 대한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HT에서 찾아보면 편하게 다 나올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도 해당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무상태표는 이 좌측과 우측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건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좌측을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우측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산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는 우측에는 부채와 자본의 합이 100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20억, 80억.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좀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충분히 아셔도 투자하신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손익계산서에는 이 매출액 그리고 그 회사가 본업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비용들을 차감하고 나서 남게 되는 영업이익 그리고 본업 외에 돈을 버는 이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가감시켜서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나온다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기반으로 부채 재무 안정성 지표들과 그리고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재무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입니다.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눠서 이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부채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부채라는 건 간단히 좀 제가 밑에다 주석을 달아놨는데 은행 또는 사채 등 유상의 대가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이제 부채라고 하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가 만약에 높다고 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회사가 갚아야 될 돈, 부채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200억 원입니다. 부채가 200억 원이고 자산이 1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채 비율은 최소 100%이어야 되고요. 100% 이상일 경우에도 좀 감안할 부분은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의 어떤 증가폭보다 회사의 실적 성장폭이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의 기업을 좀 투자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액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걸 이제 유보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이제 투자금, 요걸 이제 바로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자본금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유보액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이 계정 항목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HTS의 기업 분석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이 퍼센티지가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이거나 또는 유보율이 높을수록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자본금은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으로 지원한 돈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라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보율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잉여금이 800억 원이고요. 만약에 자본금이 1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유보율은 800%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보율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게 어떠한 위험과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대응할 것 같고요. 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지표, 바로 유보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건 바로 부채 비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00% 이하인 기업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 현금이 많으면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장 증설입니다. 신규 주문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주문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그 주문량을 캐치를 해서 공장 증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재무, 투자 지표들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많을수록 어떤 돈을 빌려서 오는 형태보다는 보유한 돈으로 어떤 캐파를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공장 증설하는 과정에서 첨단 시설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과 첨단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성장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많은 회사가 좋다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회사가 어떤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한 성장이 좀 정책이거나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없을 때 어떤 이 현금 캐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또는 M&A를 통해서 기업 인수를 해서 좀 편하게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을수록 장점은 매우 많다. 이 뜻은 결국 새로운 먹거리와 기회 창출이 많아진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얘기 드렸던 EPS 기억을 좀 다시 되짚어 보시면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눈 게 바로 주당 순이익인 EPS입니다. 근데 이 EPS라는 건 결국에는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EPS는 낮아지게 되고요. 이 회사의 순이익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EPS는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수익성 투자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뜻인데 현금이 많을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 투자채 등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유상증자라던가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투자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EPS는 작아지고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고 만약에 대기업이 스몰캡을 좀 인수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현금이 많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인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척도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네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EPS 성장률,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은 핵심 기술력과 핵심 캐시카우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경우에 회사가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흑자 도산이라든지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현금성 자산을 토대로 잘 버텨내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설 때 해당 기업은 돈도 더 잘 벌고 어떤 지배력과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부분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경쟁사는 낮은 현금 보유 현금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기업이 좋은 이유들은 공장 증설,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적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잘 버텼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다시 한번 시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아야 되고 유보율이 높아야 된다. 그 재무 안정성 지표를 먼저 두 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좀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HT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이 위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이 세 개의 지표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지표이고요. 이 자본금과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아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바텍의 매출액은 3,39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55억,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54억이었습니다. 이 추이를 보게 되면 2020년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좀 발발하게 되면서 치과 치료를 좀 미뤘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임플란트 엑스레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바텍이라는 회사도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적자 전환까지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연됐던 이 치료에 대한 수요가 21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2021년의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될 저희가 그 재무 안정성 지표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 부채 비율은 2020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오히려 부채 비율은 늘었고요. 하지만 2021년에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지게 됐습니다. 2020년에 부채 비율은 약 55% 정도 됐었고요. 2021년에는 부채 비율이 48% 정도로 일정 부분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유보율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29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유보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이 회사는 2020년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부채 비율은 소폭 늘어나고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 돈을 현금을 토대로 좀 잘 견뎌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부채 비율도 낮아지게 됐고 유보 비율 같은 경우는 무려 3,600%까지 성장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돈을 잘 벌었다는 것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가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계산하게 됐을 때 2020년 대비해서 좋아진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기업,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던 이제 드림텍, 나무가, 유니테스트 중에 유니퀘스트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100억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네,
88억 2017년, 그리고 2020년에는 90억, 60억과 한 90억 사이에서 영업이익을 한 해치를 좀 벌었던 회사였는데, 2021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245억까지 성장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을 좀 다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2020년에 순이익은 20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604억 원까지 순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회사가 드림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폭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기업을 좀 투자하실 때는 지분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EPS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부채 비율은 약 60.5%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약 59%까지 소폭 좀 하향이 됐고요.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내려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600%였던 유보율이 2021년에 2138%까지 높아진 거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거를 저희는 2020년과 2021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본다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CJ프레쉬웨이입니다. CJ프레쉬웨이는 제가 자주 사례로 좀 드리는 기업인데 2020년에 매출액과 순이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은 약 3조 원이었고요. 2020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4,785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6천억 가까이가 매출액이 증발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 581억 원에서 적자 전환해서 마이너스 35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좀 더 보더라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96억 원이었고요. 2020년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425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아마 신주인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 발행권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순이익이 높게 잡혔다는 부분들도 손익계산서, 이 기업 분석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부채 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는 좀 거의 100% 가까이 줄었다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2020년에 매출액은 2019년 대비해서도 거의 6천억이 증발이 됐지만 2021년에 거의 또 2천억 가까이 또 증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 수준과 가까운 영업이익이 556억 원이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311억 원이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눈에 띄게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0년의 부채 비율은 292%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1년의 부채 비율은 255%로 거의 30, 40% 가까운 부채 비율을 줄여냈고요. 그 가운데서도 유보율은 1500%에서 거의 2000%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결국 이 회사는 돈을 2021년 굉장히 잘 벌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추고 그리고 유보율을 높이는 나쁜 지표인 부채 비율을 낮추고 좋은 지표인 유보 비율을 높였다는 거. 굉장히 좀 고무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2021년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좀 기업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진통상이라는 의류 패션 기업을 좀 인수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좀 헐값에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약 4천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운 9,870억이라는 매출액을 거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9억이었지만 2020년에 79억이었지만 2021년에는 610억까지 거의 7, 8배까지 성장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3억이었던 게 거의 483억 원, 거의 18배 이상
순이익이 높아졌다라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과정에서 부채 비율과 유보 비율은 또 어떻게 달려드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채 비율은 234%였습니다. 234%였던 부채 비율은 거의 70% 가까이 떨어진 173%까지 부채 비율을 줄였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12,000%였지만 15,673%까지 높아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당연히 2020년과 완전히 다르게 달라진 2021년 실적에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손익계산서에 마지막에 나오는 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넘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유보 비율은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더 체크해 보실 게 있으실 겁니다. 분명 부채 비율이 100% 이하여야만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173%인 부채 비율 투자해도 되는지 문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회사가 보여준 이 성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7, 8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큰 폭을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2022년과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미래의 성장성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나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나아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지역화폐를 카드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 어떤 화폐에 대한 카드 IC를 지급하는, 지원해주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평이했습니다. 2017년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역성장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성장은 했지만 그 성장폭은 굉장히 미미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매출액은 2,000억 가까이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 매출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7년 -98억 영업 적자였고요. 2018년 -319억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26억으로 적자였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건 2019년에 영업이익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활지원금을 형태를 각 지역 화폐로 지원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 2021년에 수익성은 2020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성장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에 -97억 영업 순이익 적자였는데 2020년에 190억 그리고 2021년에는 525억 순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2019년보다 2020년 그리고 2020년보다 2021년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과 그리고 유보 비율, 유보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돈을 분명 벌기 시작했는데 2019년 부채 비율이 235%였는데 2020년에 600%까지 부채 비율이 어마하게 많이 커졌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왜 부채 비율은 커졌을까요? 그리고 2021년에도 부채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유보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유보율은 높아졌겠지에 대한 예상치가 맞았습니다. 1000%였던 유보율은 1300%. 그리고 2021년에는 2000%까지 높아졌는데 이 부채 비율이 왜 높아진지에 대한 명확한 좀 기업 분석, 재무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채에 대한 유형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그 1분기 분기 보고서에 있는 연결 재무 제표 주석을 일부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바로 계정 과목으로는 이제 예수 부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부채 금액이 약 5,692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유동 부채 중에서 이 예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예수 부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카드 IC, 이제 화폐를 지원함으로써 지원하게 되는 그 카드 IC. 결국 그 사람들이 이 화폐를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이 이 회사는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당연히 선수금이라고 해서
부채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화폐를 쓰게 되면서 당연히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채 같은 경우는 납품 부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예수 부채를 좀 다시 한번 이 부채 비율은 이렇게 높아졌지만 결국 그 핵심 내용은 결국 예수 부채에 있다. 예수 부채는 이 회사가 미리 받은 돈이고 사람들이 돈을 쓰므로써 매출을 인식할 때 부채 비율 예수 부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나쁜 부채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매출로 인식하게 될 거고요. 선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의 어떤 항목은 낮아지게 되고 매출을 인식하게 되면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부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별도로 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예수 부채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제 부채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건실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중에서는 선수금 부채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다른 또 부채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부채,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바로 선수금입니다. 네,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는 않았지만 곧 매출로 인식될 착한 부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부채로는 이제 매입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이나 원자재를 사오고 아직 대금을 지원하지 않은 단기적인 부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매입 채무가 나쁘지 않은 부채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이건 좀 일반적인 부채라고 해서 매입 채무를 좀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안 좋은 부채는 바로 차입금입니다. 그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없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좀 빌려와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 여기 보이시는 이 차입금은 나쁜 부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이자가 발생되는 좋지 않은 부채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좋지 않은 부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근데 유보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꼭 보셔서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시면서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에 대한 재무 안정성인 지표를 놓고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판단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차입금 비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바로 차입금입니다. 네. 차입금 같은 경우 순차입 비율은 이 순차입 부채에서 총 자본을 나눈 겁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차입금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입 부채,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좀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얘기 드려보자면 차입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순차입금 비율은 높을수록 좋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드려보자면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좋지 않고요.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자 비용이 발생된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결국 이 회사의 순이익이 안 좋아진다는 거. 결국 이 EPS는 바로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순이익을 갉아먹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EPS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같이 연속성상에 놓고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입금이 50억 원이고 이 회사의 자본금이 1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순차입금 비율은 50% 정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은 100% 이하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은 50% 이하의 경우 이런 좀 투자적인 나름 절대적인
그 선을 각각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최소한의 그 최대한의 조건들 자체는 제가 바라보는 어떤 투자의 어떤 나름의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면서 각각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좀 재무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 아니면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찍으시면 영어로 된 링크로가 갈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노란톡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혹여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태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로 갈 거고요. 클릭하시면 노란톡 참여가 편하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만약에 좀 많이 못 다루게 된다면 내일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달계약 홈페이지에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 이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본업으로 순수익 번 돈을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좋고요. 대신 여기서 저희가 판단할 지표 중에 하나는 회사가 한 해 100억을 벌었는데 이자 비용만 98억이 나온다. 굉장히 좀 위험한 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보상 비율도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대신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은 높아질 거고요. 반대로 이자 비용이 낮아질수록 이자 보상 비율은 높아질 거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인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자로 쓰는 돈이 얼만큼지에 대한 수치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이자 보상 비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재무 안정성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회사가 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유소건 부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가 어떤 주주가치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좀 척도로 이 회사가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까 안 할까, 주주가치 훼손을 시키는 그런 이벤트들을 안 할까, 결국 그 핵심은 저는 유동 비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걸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이제 유동이라는 뜻이 좀 굉장히 좀 호기심이 가실 텐데요. 유동이라는 건 바로 1년 이내라는 뜻입니다. 회계적으로 유동이라는 개념은 1년 이내라는 뜻이고요. 유동 자산,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바로 유동 자산이 수치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의 비율이, 부채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바로 유동 부채입니다. 결국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높을수록 유동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어떤 산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유동 자산이 낮게 된다면 당연히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보다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동 비율을 꼭꼭 투자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예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200억 원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200억 원이라는 뜻이고요. 유동 부채가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의 비율이 100억 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유동 비율은 100%고요. 제가 보는 최소한의 조건은 유동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얘기 드려서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많아야지 부채가 1년 이내에 돌아가는 부채보다 많아야만이 당연히 회사는 위기 대응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좀 부연 설명 드리겠고요. 이게 제가 이 재무제표, 이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시게 되면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과 비유동 자산에 대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정도가 되는 규모가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현금은 현금성 자산이 가장 빠르고요. 매출 채권, 그다음 뭐 기타 채권, 재고 자산, 기타 유동 자산으로 구성된 게 바로 유동 자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밑에 있는 비유동 자산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에 대한 총계는 유동 자산과 그리고 비유동 자산을 합한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1년 이내에 도래되는 자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유동 자산이고요. 만약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비유동 자산일 겁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유동 자산이 높을수록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되더라도 순서 자체도 자산 그리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유동자산이 더 위에 있다는 건 현금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내림차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이 1,464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5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유동자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건실하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의 개념, 1년 이내이냐? 그건 이제 유동이고요. 1년이 넘어간다. 이거는 1년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 비율이 만약에 낮을 경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부도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그리고 유동 부채가 높기 때문에 현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낮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또는 신주유수금부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으로 돈을 빌려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주식수를 늘리는 세 가지 요인이라서 주주가치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고요.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낮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돈을 계속 잘 버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유동 비율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는 건 과거에도 미래에도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는 뜻이라고 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회사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리스크, 첫 번째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라든지 신주유권부사채라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EPS의 분모에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차익금, 결국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이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꼭 100%가 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재무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을 좀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100%, 최소 100% 이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차익금 비율은 50% 이하,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과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다. 이 다섯 개의 지표 정도만 체크한다고 했을 땐 회사가 어느 정도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지표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예시를 좀 이번에 유동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순차익 비율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J그룹에 대해서 유동 비율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약 200%가 좀 안 되는 수치였는데요. 2019년에 377%, 그리고 2020년에는 450%까지 유동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 유동 비율이 살짝 많이 낮아졌습니다. 120% 정도가 낮아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성수동에 건물 사옥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썼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좀 낮아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2022년 다시금 유동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툰차의 비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 공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순차입 비율은 공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는 순차입 부채를 놓고 봤을 때 2018년부터 계속 부채를 갚아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입 부채를 계속적으로 갚아나기 때문에 이 한 해치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순차입 비율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부채를 잘 갚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자 보상 비율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4억, 그리고 그 다음에도 4억, 그리고 2020년에 6억, 그리고 2021년에 아까 얘기 드렸던 성동동의 4억을 오프라인 매장들의 4억들을 올리면서 높아지긴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1억 대비해서 이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 보상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걸 저희는 유동 비율과 순차입금 비율과 그 이자 보상 비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 드렸던 바테 또 같이 한번 비교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단 한 번도 20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부채 유동 비율 같은 경우 2018년에 약 200%도 됐었고요. 그리고 50% 정도 더 늘어난 2022년 1분기 때는 250% 유동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차입 비율 또한 SJ그룹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채를 갚아 나갔기 때문에 공난으로 되어 있다는 것 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본총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늘어난다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순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잉여금이 자본운용 계정으로 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금액이 높아졌다. 다시 얘기해서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도 계속 또 잘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자 보상 비율도 2018년과 19년 그리고 20년까지는 약 25% 정도 내외였지만 2021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서 70%까지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여기서 좀 고민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유동 비율은 최소 100%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유동 비율이 단 한 번도 10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이 회사를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재무안정성 지표로는 제가 바라보는 기준 지표에서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다른 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입 비율은 2019년 148%까지 굉장히 많이 높았고요. 이 순차입 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0% 정도 됐지만 2021년에 86%까지 순차입 비율은 낮췄고요. 여기 보시면 순차입 부채도 절대적인 규모만 놓고 봤더라도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좀 부침은 있지만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수익성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익성,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 어떤 재무 안정성 지표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도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투자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얘기 드렸던 부채 비율이 높았던 코나이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순차의 비율 또한 없고요. 이자 보상 비율도 2020년에 11%였지만 올해 1분기 67%까지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어떤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거나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적어도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얘기 드렸던 거 간단히 좀 빠르게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5%, 10%, 5%씩 계속 최근 3개년 이상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PS. EPS는 제가 15원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눈다는 거. 순이익이 높을수록 좋고 주식수는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를 늘리는 이벤트가 있을수록 좋지 않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EPS 성장률이 최소 20% 이상 되는 기업들을 찾아보셔라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퍼, 주가 수익 비율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지만 절대적인 건 없다. 그 회사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한 평균 밸류나 멀티플을 같이 보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퍼는 30배가 넘어가는 기업일 경우에는 좀 투자를 좀 지양하셔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와 오늘 같이 좀 핵심적인 내용을 드리자면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EPS에다가 주가 수익 비율인 퍼를 곱하게 되면 이 목표 주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미래에도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EPS의 성장률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는 30배 이하여야 되는 기업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지난번 설명드렸던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퍼를 보게 됐을 땐 지금 이 현재 21년 잠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이 80배나 됩니다.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멀티플이 30배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과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당장 올해 이 EPS 기준으로 각자가 생각하시는 이 멀티플 주가 수익 비율 퍼를 곱하면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는 앞으로도 22년, 23년에도 예상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는 50%씩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 뜻은 EPS로 놓고 봤을 때는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EPS는 계속 커질 거고 그 멀티플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EPS와 그리고 각각에 보시는 이 멀티플을 곱했을 때 나오는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바로 EPS와 퍼를 곱하는 게 목표 주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반복하셔서 좀 내용을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퍼를 어떻게 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당순이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면 뭐 올해 잠정치 예상치와 내년과 내후년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EPS 기준으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 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할지 또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인 퍼를 예시를 들어서 뭐 10배를 줄지 12배를 줄지에 대한 충분한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 얘기 드렸던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러면 그 EPS의 성장률을 이 퍼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같이 좀 이 목표 주가에 대한 계산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시계에서 찍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편하게 클릭하시면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샵 3771호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노란톡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 온라인 좀 무료 강연회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대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온라인 강연에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식 투자가 불안한 이유는 좋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미에 설명드렸던 기업들인지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